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뉴 카이런 차량을 준비했는데 내용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의 뉴 카이런 2.0 LV6 5인 2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9년 1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19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5등급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4등급 차량으로 순정 DPF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타이어까지 지금 4장 모두 교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실내에도 다양한 옵션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2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바로 차량 확인하러 이동하시죠. 천장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선루프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선루프 포함되어 있고, 네. 잘 찍히나요, 이대리님? 네, 이대리님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예. 선루프도 포함되어 있고, 전면부를 쭉 보셔도 오히려 요 정도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은 검정색, 흰색 차량보다 은색 색상이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차량 상태 관리 또한 너무 좋습니다. 네, 흠집 전혀 없고요. 흠집이 있는 부분 제가 꼭 꼬집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차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 타이어 트레드 100% 남아있는 차량이고, 휠은 네, 사제 휠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변경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컨디션 너무 좋고,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 부분 깨진 부분 없고, 이쪽에는 작은 흠집은 확인이 됩니다. 네, 사이드 미러 부분도 정말 뭐 작은 붓터치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선팅지도 색 바램 없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말할 거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고 휠 너무나도 깔끔하죠. 휠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루프랙 또한 지금 손상 없이,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가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카이런 LV6 CDPF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린 디젤이라고 이렇게 출시 당시 네, 표기한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트렁크 부분을 여시면 트렁크 부분 5인승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 3열 시트, 기존의 3열 시트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쪽에 뭐 수납 공간 네, 확인 가능하시고요. 휠은 휠 타이어 만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뒷 펜더부터 앞 펜더까지 측면부, 이쪽은 문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네요.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부 측에서 보면은 네, 선팅지 잘 살아있고 루프랙 잘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이쪽은 제가 꼬집을 만한 외관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휠 네, 이거는 지금 약간의 먼지가 낀 상태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네, 뭐 약간의 주름 정도만 있는 상태고 사용감이 정말 적은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지금 커버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성인 두 명은 누울 수 있는 공간 확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뭐 뒷좌석 공간 상당히 넓게 뽑아져 있는 카이런 차량입니다. 자, 1열 시트도 확인해 보시기 전에 제가 놓칠 뻔했네요.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2열. 그리고 도어 트림도 한번 쫙 찍어주세요, 이대리님. 네. 이러한 식으로 네, 옵션들도 상당히 다양히 포함되어 있고, 가죽 주름 정도만 가있고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고 이쪽에는 사용감이 확인이 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작동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네, 조수석 시트 네, 그리고 대시보드 쭉 보셔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도어 트림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도어 트림도 손상 없이 깔끔합니다. 이 좌측의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시고요. ESP 모드,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관 간단하게 실내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셨는데 실내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이런, 뉴 카이런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는 일반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쌍용 정품 내비게이션 보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면은 쌍용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시동을 걸어도 한 번에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잠시 저한테 카메라를 주시면 계기판도 한번 보시면은 정확한 키로수는 198,406km를 주행하였고요. 어떠한 경고등은 없습니다. RPM 대역대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전혀 떨림 없이 아주 좋은 RPM 대역대고, 왼쪽에 보시면 이 쌍용차 카이런은 이쪽에 비상 깜빡이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태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오디오 컨트롤러 등이 핸들에 구비가 되어 있고, 핸들 컨디션 쭉 보시면은 연식 대비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에 선루프. 선루프도 보시면 작동 또한 아주 잘 되고 있고, 레일 꼬임 전혀 없습니다. ECM 룸미러 들어가시고요. 블랙박스는 빠져 있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는 뭐, 그 실리콘 자국이 있네요. 어떠한 부착물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떨어질 만한 자국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경사로 밀림 방지,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열선, 그 다음에 리어 열선, 그 다음에 와이퍼 열선, 트립 리셋 버튼이 이쪽 비상 깜빡이 근처에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지금 사용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구형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동해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바다 위에 지금 제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방 카메라가 출력이 돼요. 후방 카메라도 충분히 출력되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뭐 내비게이션 요새 후방 카메라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휴대폰 내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래쪽 내리시면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트릭 컴퓨터 또한 지금 출력이 잘 되고 있고 작동 또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핸즈프리 기능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아래쪽에는 aux와 USB 단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제가 미션을 변속해보면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했을 때에도 미션 반응 속도도 괜찮고, 어떠한 뭐 잡음이나 아니면 큰 소음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이런 차량 컵홀더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2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가 좋네요. 콘솔 박스 보시면 이 안쪽에도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도 뭐 기본적으로 뭐 일반 글로브 박스 들어가 있고, 이쪽에 또 12V 시거잭이 구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내 옵션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엔진룸까지 한번 들어보셔야죠. 바로 가시죠.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뭐 엔진 소음에 뭐 잡소리나 아니면 벨트 소리나 안전 소리는 전혀 없었는데, 상당히 좋은 엔진음을 들려주었던 차량입니다.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2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내용 또한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하실 손님들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